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티몬 UMF 지급정리 사태와 관련해서 어제 열렸던 국회 정무위의 긴급 현안질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회의에는요, 두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죠. 구영배, 큐텐 대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야 질의에 대한 구 대표의 답변들, 이게 또 피해자들의 공분을 더 키웠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22일 만에 이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인데요. 이 구 대표는 이 1조 원 넘는 판매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등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구 대표는 쏟아지는 여야의 질책에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이 피해 금액도 정확하게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이 피해 대금 대부분을 프로모션에 써서 남아있는 돈이 없다며 이 또 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 정산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 대표는요, 이 큐텐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이 800원이라면서도 바로 투입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했고요. 또 사태 해결을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는 했지만 또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구 대표의 답변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만 도와주시면은 다시 정상화시키고 해결하고 800억이 맥스가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정산자금으로 바로 쓸 수 없다는 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 인터파크나 AK몰은 그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판매한 돈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 그러니까 누가 보내오죠. 사기니까. 티맵 사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급 정지,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판매자들에 대해서 판매 대금을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제품을 산 그런 소비자한테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파악된 피해액만 2,1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책 같은 거를 판매하는 인터파크 커머스, 그리고 또 다른 인터넷몰이라고 할 수 있는 AK몰까지 지금 불길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데도 구영배 대표는요, 딱히 대책이 없다, 무책임한 말을 하고 나서서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여파는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인터파크 노선은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영향으로 입점사인 교보문고와 정상화 시점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영업을 중단했고요. AK몰 역시 어제 공지를 통해 티맵 미정산 영향으로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그 영향으로 판매 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터파크 도서 외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은 영업을 중단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구영배 대표 측이 자회사들의 재정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이 내부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두 플랫폼 자회사의 자금을 가져다 쓴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무위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번 사태에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또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 등 강력 조치도 요청했다고 밝혔거든요.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합하면 최소 제가 볼 때는 1조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누적 적손이 보이거든요. 그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계속 보여준 행동이라든가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말에 대한 신뢰는 지금 많이 하지 못하고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시기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검찰의 수사 의뢰를 주말 지나기 전에 이미 해놓은 상태고 그 수사 의뢰 과정에서 어쨌든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